V BTS는 여전히 제니를 기억하며 현재 전 여친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새 노래를 발표했나요? 최근에 V BTS는 팬들에게 곧 새로운 곡이 나올 예정이라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리앤더슬라는 싱글은 3월 15일에 발매 예정으로 군입대 시점에서 팬들에게 헌정하는 선물입니다. 이전에도 BTS의 멋진 남성 V는 추억 가득한 댄스 영상과 함께 가끔 우리 둘에 대해 생각해볼까라는 문구를 써서 팬들을 떨게 했습니다. 팬들의 기대 속 V는 새 음악을 공개해 팬들을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프리앤드의 S는 팝 소울랜드 B 장르에 속하는 연인을 위한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V가 데뷔 앨범 레이어번화에서 사용한 익숙한 스타일입니다. 예술적 감성으로 가득한 V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로맨틱한 멜로디를 추구합니다. 프리앤드의 S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팬들은 이번 선물이 V의 서정적인 매력을 담아 향수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입대로 바쁘더라도 BTS는 팬들에게 새 음악을 제공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V가 프리앤드의 S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에는 팬 커뮤니티가 매우 흥분했습니다. 올 초 지민의 싱글 이후 팬들은 V의 새 싱글을 듣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앤더슬라는 독특한 공명을 만들어내며 V는 팬들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추측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리앤더슬러서앤드라는 세부사항에 주목하며 이것이 친구 사이가 끝나면 사랑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플 팬들은 제니 블랙핑크와 관련된 소문을 떠올립니다. BTS의 V와 블랙핑크의 제니는 2022년에 연애 중인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는 두 스타의 공식 SNS 계정에서 발표된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들의 개인 SNS 계정에서 사랑의 비밀 메시지로 해석되는 많은 사진도 찾아냈습니다. 2023년 말에는 V의 솔로 활동을 위해 군입대를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스타의 이별 소식이 갑작스럽게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회사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 노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네티즌들이 두 스타의 관계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V도 제니와의 관계를 묵묵히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둘 다 친구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을 통한 여자친구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레이오버 앨범과 레인이 데이즈 포어스 같은 일부 뮤직비디오에서 스페셜한 세부 사항을 들추어낸 V는 매우 세련되고 로맨틱합니다. 또한 팬들은 예상치 못한 두 아이돌이 함께 새 음악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3일에 솔로 가수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스토리에서 새 음악의 미발표 데모를 공유하여 빠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블링크들은 제니가 달콤한 러브송을 불렀으며 브락햄프튼의 멤버 매튜 챔피언과 협업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들은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두 아티스트의 많은 팬들이 흥미롭고 놀라운 협업에 열광했습니다. 이 곡에 대한 정보가 빨리 공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블랙핑크의 아름다운 멤버가 이번 달에 새 곡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레이블을 공식적으로 설립한 후 솔로 경력을 개발하는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제니는 브락햄프튼의 음악 제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022년 코첼러 음악 축제에서는 이 여성 아이돌이 이 그룹의 공연을 관람하러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니가 오랫동안 브락햄프튼의 음악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니와 래퍼 매튜 챔피언의 협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템페스트의 화랑이 클럽에서의 논란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템페스트를 대표하는 에이전시인 유예하 엔터테인먼트는 3월 6일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화랑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화랑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유해화 엔터테인먼트는 템페스트의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공식 발표에서 화랑이 신뢰를 되찾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룹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에이전시는 화랑의 그룹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화랑을 제외한 6인 조합으로 전진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에이전시는 또한 화랑의 사전 촬영 및 제작 사례에 한해서 화랑의 출연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중단의 결과로 화랑은 2월 21일 한국 표준시의 MBC의 매쇼 챔피언에서의 먹 역할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최근 비디오 콜 팬사인회에서 제기된 주장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한 팬이 화랑을 클럽에서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전시는 템페스트의 공식 계정에서 문제에 대해 다루며 떠도는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랑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하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2001년생인 화랑의 일시적인 휴식은 팬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반응을 일으켰는데 어떤 팬들은 클럽에서 성인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 사과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에 데뷔한 템페스트는 3월 11일 한국 표준시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템페스트 보이즈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템페스트의 화랑이 클럽에서의 논란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소식에 대한 반응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화랑은 템페스트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그의 활동 중단은 그룹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결정은 유감스럽지만 그의 행동에 대한 깊은 고찰과 책임감 있는 선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해화 엔터테인먼트가 화랑의 활동 중단에 대해 공식 발표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랑이 신뢰를 되찾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그룹 활동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화랑을 제외한 6인 조합으로 그룹의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그룹의 안정성과 템페스트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랑의 활동 중단은 팬들에게는 충격적이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룹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의 부재는 템페스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랑이 막로 활동하던 MBC의 매쇼 챔피언에서도 하차하게 되어 프로그램과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랑의 행동에 대한 심각한 고찰과 사과를 통해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미래에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랑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의 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랑의 활동 중단이 팬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그가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고뇌와 성장을 지지하고 템페스트의 다음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